오늘은 중요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죠? 그 생명의 본질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그렇죠? 그것은 생기이고, 그 생기는 진선미 속에 있는 힘이고, 그 진선미가 다 합하면 그것은 사랑이 된다. 그래서 생명은 사랑 속에 있는 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 무슨 책이에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아무 책도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생명이 뭐냐? 그러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그 힘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냥 현상으로 설명해버립니다. 생명이란 게 뭐냐? 우리 생명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전기적, 화학적 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뭐다?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생명의 주체가 없어. 생명은 그냥 뭐야? 어떤 현상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어떤 것이, 어떤 그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생명을 몰라요. 여러분은 이제 배워서 이제 아는 거예요. 실제로 꺼져 있었던, 죽어 있었던, 생명이 없었던 유전자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면 뭐가 구비돼요? 기본 여건이 구비되어서 생명이 드디어 들어와서 생명이 주어지면 그 유전자는 켜지고 작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유전자를 작동하게 하는 힘이다. 그래서 생명체를,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생명체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다. 그게 생명이야. 힘. 그래서 그 힘의 본질은 사랑이다. 진선미다. 그렇게 딱 여러분이 생명에 대한, 아, 생명은 그 위대한 힘이구나. 그걸 딱 붙잡아야 돼. 이걸 못 붙잡으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물은 생명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사람들 다 그러고 있어. 또 공기가 생명이다. 그런 것들은, 물, 공기, 이런 것들은 그 힘, 유전자를 살려주고 회복시키는 그 힘을, 그 생명을 받도록 하는 기본 여건에 불과해요. 왜? 물이 없는 곳에 생명이 올 수가 없죠. 왜?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안 와.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물을 잘 마시는 사람에게 어떻게 생명이 잘 오는 거야. 그래서 뉴 스타트는 그 기본 여건, 그 물도 기본 여건, 햇볕도, 예, 네, 공기도. 그래서 정말 이제 생명에 대한, 그래서 앞으로 절대로 헛소리 하지 마세요. 물이 생명이다 캐서면서 그다음에 뭐 공기도 뭐 산소가 생명이다. 산소 없으면 생명이 나가 죽어.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생명인 것은 아니야. 산소가 없으면 생명은 활동할, 들어와서 여기서 활동할 수가 없어. 그렇죠? 왜? 우리 인체에는 산소가 필요하니까.
거니까. 그래서 산소는 산소고 물은 물이지. 그런 것들은 전부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 생명체를 돌아가게 하고 우리가 살아있게 해주는 그 생명에게 뭐 정도밖에 안 돼요? 기본 여건밖에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 하시는 분들이 생명을 잊어버리면, 생명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게? 좋은 거 찾기 시작해. 여러분, 여기 와보니까 뭐 좋은 거 있습니까? 상황버섯이 반찬으로 나옵니까? 예? 개똥식, 개똥쑥, 효소를 마시라고 드립니까? 그런 거 없어요. 적당한 뭐만 갖춰주면, 애 기본 여건을 다 갖춰주고 있으면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킨다. 자, 이 개념이 여러분이 확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여러분 그 생각 저변에, 저변에 항상 무슨 생각이 맴돌고 있는지 아세요? 야, 이거 뭐 이렇게만 해가지고 병 낫겠나? 뭐 확실한 어떤 뭐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닌가? 뭐 희한한 거 좋은 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네. 그러면 생명은 여러분의 유전자에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지를. 자, 제발 좀 그 생명에 대하여.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그 사랑 속에 있는 힘이라면, 그리고 그 생명이, 예, 이제 그게 진리라면, 그렇죠. 진선미 속에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 수많은 종교 서적이고 과학 서적이고 있지만 확실하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후라이 치는 책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무신론자일 때, 죽은 사람, 야, 이거를 어떻게 믿냐, 너희들. 참, 너희들 돌았네.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 죽은 사람이 살았다. 하나님 죽은 사람 살렸대. 나중에 제가 성경을 다 이렇게 이제 생기를 과학적으로 다시 이해하고, 아, 그렇지. 그 생기라는 에너지가 있구나. 그 에너지는 유전자를 키우고, 유전자를 회복시키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자, 그렇다면, 그러면 죽은 것도 살릴 수 있겠네? 뭐가 되는 것처럼?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네. 계란은 죽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새로운 것을 배워서, 이야, 그러네. 이야, 그렇구나. 그럼 내가 적극적으로 무엇을 받아야 돼? 생명을 받아야 돼. 그러면 적극적으로 기본 여건을 잘 갖춰야 돼. 그렇죠? 그렇게 돼야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되는 거야. 뉴스타트는, 여러분, 어저께 얘기 들어보셨죠? 상환이하고 상환이 엄마하고. 네? 적극적으로 하는 거야! 응? 아침에 집에 가서도 스트레칭 계속하고. 응?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게 돼요?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 이 확실하구나라는 믿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뭐 자, 이게 뉴 스타트가 끝나고 집에 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밖에 안 해. 왜? 확실한 게 없어. 그렇게 집에 가면 뭐요? 어떡하지? 집에 가서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이 뉴 스타트 하시는 이 귀중한 시간을 흐지부지 날리지 마세요. 보내지 마세요. 예. 네. 배우신 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탁 이해를 하시고 이걸 잡고, 야, 오늘 이걸 배웠어. 야, 이건 놀란 거야. 그래서 생명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랑 속에 있는 힘이라면,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힘은, 죽은 사람을 살려주는 하나님은 뭘 해야 돼요? 사랑이라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다 그런 거예요. 응. 사랑이니까, 어떻게? 그것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면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아. 이렇게 살아난다. 이거를 보면 뒤집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야, 정말 그러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내가 생활, 삶 속의 뉴 스타트를 들여올. 그래서 그 꼬마 8살짜리 상환이도, 예? 상환이도, 예. 아주 행복하게 뉴 스타트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아이스크림 먹으면, 예. 아니, 아이스크림도 못 먹고, 그러지 않았어. 그 8살짜리. 엄마가 어떻게, 뉴 스타트 아이스크림을 따로 만들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과일 주스 이런 거 갈아가지고 이제 얽히고 이렇게 해서 그 기술이 좋은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고 애들 아이스크림 먹지. 그럼 상환이는 엄마한테 와서 엄마 뉴 스타트 아이스크림 줘. 네? 그래가지고 즐겁게 당당하게 예 네. 그렇게 하니까. 엄마도 몸에 병이 있던 거 다 낫고, 네. 상환이도, 그 상환이와 같이 서울대학병원에 입원했던 애들 다 갔어. 네. 그럼 상환이 누나도 뭐예요? 그 누나 이야기 했어요? 네. 그 암이 다 나버렸잖아. 확실한 믿음으로 확실하게 하시면 돼요. 뉴스타트에서 실패하는 건 뭐냐? 확실하지 않아. 애매모호해, 뭐,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한테 뭐, 암에 좋은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고. 좋은 거는 뭐밖에 없어? 예? 네? 좋은 건 뭐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없다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는 다 기본 여건에 불과하다. 그거를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러분. 자, 엄마예요. 애기들이야. 미숙아들입니다. 7개월 만에. 7개월에 만삭이 안 됐는데 바로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얘들은 간당간당 살아있어요. 그래서 얘들은 실제로 어디에 넣어가지고 키워야 돼?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키워야 돼.
근데 왜 이러고 있죠?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야 되는데. 이런 치료법을, 법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치료법이 시작된 그 이유도 참 웃겨요. 옛날에는 얘들을 이렇게 인큐베이터에서 꺼내 가지고 엄마 품에 넣어놓은 게 큰일 난다고 생각.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그래서 이런 치료법을 캥거루, 응? 캥거루 맘 테라피라고 그래. 캥거루 맘 그러면 엄마야. 엄마 캥거루가 새끼 캥거루를 키우는 그런 식의 미숙아 치료법, 캥거루 맘 테라피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방법이 어떻게 이런 방법을 시작하게 되었느냐? 이 방법이 콜롬비아라는 남미에 있는 그 마약 마약 수출국으로 유명하죠. 그게 이제 그 애들이 이제 마약을 하고 거기에 막 너무 막 문란하고 담배 피고 막 청소년들이 막 타락해가지고 술 먹고 그러면서 건강식은커녕 뭐 전부 건강에 나쁜 음식만 먹고 하다 보니 생명이 잘 와요 안 와요? 임신은 덜컥했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바로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뱃속에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이게 불리해지니까 덜컥하고 이제 빨리 이제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이제 인큐베이터가 필요한데 그런 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인큐베이터 공급이 안 돼. 그리고 그 정부가 워낙 그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인큐베이터를 충분히 구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돌아가면서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돈 많은 부잣집 애들은 24시간 인큐베이터 안에서만 살고 이제 대개가 이제 가난한 집 애들이니까 걔네들은 이제 띄엄띄엄 너는 이제 충분히 있었으니까 좀 나와. 그래서 엄마가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되면 또 인큐베로 들어가고 이렇게 치료하다가 보내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어떤 결과가 나중에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가난한 집 애들이 더 빨리 회복해. 그 왜 그렇게 했어? 네? 인큐베이터보다 엄마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유전자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금 우리 금순 씨 얘기 들었잖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치 유치원 아이처럼 어떻게 대화도 하고, 새들과 대화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게 다 순수하고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그런 그 진솔하고 참 선하고 새하고 대화하면서 뭐 나쁜 얘기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문금순 씨는 꽃하고도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진선미,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그래서 제일, 이, 하나님의 사랑 공부하는 거가 바로 무슨 공부예요? 그게 성경 공부예요. 우리가 2부 세미나는 성경 공부만 해요. 성경 공부란 게 뭐 성경을 뭐 역사적으로 뭐 신학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 있는가. 그거를 보면 내가 감동을 받는다. 그게 사랑 속에 있는 힘이 탁 들어오면 내 유전자가 유전자 이렇게 꺼져 있다가 그 힘이 확 들어와. 힘이 딱 들어오면 유전자로 온단 말이에요. 그 유전자를 탁 때리면 유전자가 그 생명의 힘, 생기를 감하죠, 느끼죠. 그러면 이 힘을 감하면 유전자는 어떻게 동 하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야. 그러니까 뉴스타트라는 것은 그 생명의 힘, 사랑을 감하고 뭐예요? 동하면서 회복되는 게 뉴스타트다. 자꾸 뭐 무슨 뭐 효소니 뭐니 뭐니 무슨 주순이 이런 거 찾지 마세요. 그런 거 찾는 사람일수록 감동이 없어요. 생명에 대한 감동은 뒷전이야. 물질적으로 변해버려. 자, 이거 보세요. 이거는 물질도 아니야. 그렇죠? 얘들이 더 빨리 회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인큐베이터에 이런 미숙아들을 넣어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온도와 습도 조절입니다. 그 이제 인큐베이터 안에는 그 온도가 여러분 우리가 생명 배울 때 중요한 게 뭡니까? 온도예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 그러면서 너무 건조해지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습도. 그래서 인큐베이터는 습도 조절기, 그 다음에 온도 조절기가 붙어 있어. 그래서 온도와 습도를 딱 조절할 필요가 있으면 그 감지를 전자 기계로 감지를 해가지고 습도도 공급해주고 온도도 올려주고 그런데 더 이상 올라갈 필요가 없으면 그게 꺼지고 그래서 자동으로 딱 되어 있는 게 인큐베이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 품에 이렇게 안겨 있으면 온도 조절이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이 미숙아들은 우리 건강한 성인들은 이 뇌 온도 조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온도를 감지해가지고 아, 내 체온이 떨어진다. 아, 저 뭐예요? 이 사람이 옷을 너무 벗고 있구나. 그러면 체온이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이 온도 감지기가 체온을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떨게 만들어가지고 그 온도 올리려고 하는 거거든. 추워서 뜬다 그러지만은 추워서 체온이 내려가니까 체온 올리려고 떠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나를 그렇게 떨게 만들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미숙아들은 이 만삭으로 모든 것이 충분히 자라서 나온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온도 조절, 자기 체온 조절 잘 안 돼요. 그래서 애들이 있다가 그냥 어떤 때는 체온이 쑥 내려가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인큐베이터가 절칵하득해서 그 온도를 실내 인큐베이터 안에 온도를 올려주고 그런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봤어요. 이제
아기들 항문에 뭐예요? 온도계를 집어넣고, 네. 얘들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근데 얘들 온도가 툭 내려가면, 떨어지면, 야, 이거 온도 체온이 떨어지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어떻게? 또 체온이 싹 올라가요. 이 체온이 왜 올라가지? 얘들은 조절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엄마, 뭐 몇 달 체온계를 같이 달아놔서. 그러니까 희한하게 아기 체온이 쫙 떨어지면 엄마 체온이 어떻게? 쫙 올라가. 근데 엄마는 자기가 체온 올릴 줄 몰라. 그러면 아기 체온이 떨어진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요. 아, 하나님은 아기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기 체온이 떨어지면 체온을 아기 체온을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큐베이터가 아니야. 그럼 엄마가 인큐베이터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엄마의 체온 조절 장치가 여기인데 여기다가 생기를 보내가지고 신호를 보내서 체온을 올리도록. 그 엄마는 몰라.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만 한 거예요. 사랑만 한 거예요. 여러분, 썩는 계란이 안 썩는 병아리가 되는 것은 그건 기적이야. 여러분이 뉴스타트라면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렇죠? 과학자들이 이거 몰랐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기적적으로 낫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아직은 기적적으로. 의사들은 제가 잘 아는 분 중에는 2개월 안에 당신 죽어. 두 달도 살기 힘들어. 그런 사람이 싹 다 났단 말이에요. 그거는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야. 병원에서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뉴스타트 하면 싹 뭐가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생명이 아직도 안 죽은 사람 고치는 거는 문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들으면 참으로 황당한 얘기야. 그렇죠?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박수를 다 쳤는데 진짜로 감동해서 친 건지 와 그거 상당하다. 그래서 쳤는지 그건 이제 몰라. 하나님만 알아. 그런데 여기에 와 이럴 수가 없구나. 맞았어. 이런 거를 여러분이 탁 감동할수록 그 감동으로 회복된 그 생명의 감동. 그 교회에서는 그 말을 뭐라 그래요? 생명을 감동하는 거. 감하고 동하는 거. 그걸 교회에서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래요. 성 뭐예요? 령. 성령. 영의 감동이다. 거룩한 영의 감동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속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들어와서 또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를 회복시키니까 점점 쑥쑥 나가는 거예요. 아무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하는 게 없는데.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현, 그래서 의학계에서
새로운 용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옛날에는 존재하지 않던 의학 용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기하고 엄마하고 서로 간의 체온을 어떻게 서로 맞춰주는 공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엄마, 아기 체온 공조 현상이란 말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하면 엄마는 maternal, maternal 그런데 아기는 infant, maternal infant thermal, thermal이라는 건 체온 온도라는 거예요. thermal synchrony, synchrony 동조 현상. 그래서 maternal infant thermal synchrony. 와, 실력 좋죠. 그런데 이런 실력 뭐 이런 거 아무리 좋아 지식이 많아봐야 뭐 없으면 생명 없으면 사랑 없으면 꽝이다. 그게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의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생명나무만 따는 거.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따지고 너희들 기준에서 따지고 하는 그 지식 따위는 너희에게 필요가 없다. 무엇을 알아라? 사랑. 그것이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사랑나무요. 그래서 2부 세미나에서는 이 사랑나무,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는 세미나가 2부 세미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자 이런 놀라운 현상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요? 무슨 영? 예. 네.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의 반대말은 뭐예요? 악령이다. 거룩하지 않는 악한 영이다. 이 세상에는 성령도 있고 악령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독교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적 표현. 그러나 우리 한국에는 옛날부터 이 표현과 꼭 같은 표현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죠? 이 성령, 악령, 그래서 악령, 응? 이제 악령. 그래서 성령은 어떤 생각을 줘요? 네,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 사랑의 생각. 네. 악령은 어떤 생각을 줘? 복수하고 싶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네. 그래서 나의 생체 전자파를 어떻게 만드는? 베타파, 감마파로 만드는 그런 힘을 주는 것이 그래서 나의 생체 전자파를 내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그런 베타파로 만들어주는 에너지. 그러나 성령은 나의 내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를 아름다운 알파파로 회복시켜주는. 네. 자, 그래서 이런 힘. 힘을 무슨 힘이라고 불러요? 영적 힘이라고 부릅니다. 영적 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에너지, 또는 중력, 이런 것은 무슨적 에너지? 네, 물질적
물리적 에너지. 예. 물리적 에너지고, 이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무엇을 변화시켜가지고, 우리의 뇌파를 변화시켜가지고,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는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그럽니다. 물론, 강력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 뇌에다가 주면, 혹은 전자파를 넣어주면, 우리 생각이 변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느낌? 자, 한번 보겠습니다. Mind, 마음이죠, 마음. 마음과 뭐라? Magnet. 이게 자석입니다. 자석에서는 뭐가 나와요? 자기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파나 전자파나 이거 다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강력한 자석에서 나오는 자기파를 조절해가지고 우리 뇌 속에다가 쏘아주면 우리의 기분이 바뀌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치료가 왜 나오냐. 그래서 옛날부터 정신과에서 무슨 치료를 했습니까? 전기 치료를 했죠. 전기 치료, 이 강력한 전기를 줬어요. 근데 그러면 정신 상태가 확 달라져 버려. 달라지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너무나 전기가 강력하기 때문에 많은 뇌신경을 죽여요. 그래서 기억력이 상실이 된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더 뇌에다가 전체적으로 전기를 막 퍼부어댔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필요한 부위를 골라가지고 그 부위에다가 어떻게 쏘자. 정확하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다. 그럼 우울증은 무슨 물질이 잘 생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엔도르핀이 잘 생산이 안 돼. 엔도르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이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반응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생체 전자파. 전자파의 반응, 직접적으로 반응을 해.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의사들이 뇌세포에다가 강한 전자파를 쏘아주면 유전자가 반응하겠어, 안 반응해서?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 자꾸 많이 쓰면 어떻게?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자꾸 뇌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뇌세포 속에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뇌종양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 자석파, 자기파를 머리 안에, 뇌 안에 쏘아가지고, 뭐를 바꿔보자? 마음을 바꿔보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뇌세포 유전자만 자기파로 조절하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전기치료. Medication and shock therapy. 전기 치료나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우울증 환자 치료에 이게 좋은 방법이다 하고 탁 돼서 특별하게 나와. 그래서 이제 보면, 정신과 의사죠? 의사가 이 우울증 환자, 여기 이제 흰 천을 덮어 씌워서 여기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는 정확한 부위를 찍어서, 여기 이제, 이게 자석이고, 이게 이제 자기파를 조절하는, 케이블이고, 여기 이제 컴퓨터로 해가지고, 적당한 주파수를 해가지고, 팍팍팍 쏘아준 거야. 잠시 동안만. 치치치치. 예.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이치를 보면, 야, 이게 자석에서 자기파가 이렇게 나가죠. 그 이게 이제 환자의 뇌고, 환자의 눈, 두 눈, 코, 귀. 예. 그러고 나면 이 치료를 탁 받고, 15만 원 내지 20만 원 내고 나면 기분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 잘 받았다. 감사합니다. 그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고 어떻게? 자기 팔을 탁 받고, 톡! 켜준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죠. 정신이 번쩍. 그건 뭐냐면, 영적 에너지가 강력하게 쫙 들어온다. 그러면, 잊어버렸던 것도 어떻게? 번쩍 하고 생각나고. 그렇죠? 응.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신이 번쩍 들고 나니까 갑자기 뭐예요? 내 마음에 안정감이 생기고, 기쁨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것을 바로 성령의 경험이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녁에 우리, 네. 자, 이제 나 죽었구나. 그럴 때, 갑자기,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가 혼자서 만들어낸 생각이 아니고 뭐가 들어온 거요? 하나 그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 영적 에너지 사랑 에너지를 쫙 준 거예요. 너 내가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살아나면 건강해지면 앞으로는 지금까지보다 전혀 다른, 정말 내가 다음에 죽을 때는 아무 후회 없이 참 내가 내 삶을 잘 살았다. 그런 마음으로 눈을 감고 죽을 수 있는 상태로 살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 나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한국식으로 하면 무슨 말 돼? 성령 아닌 성령을 대신해서 한 한국말 있습니다. 그게 정신이에요. 그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이 탁 들면서 아, 내가 전혀 계획했던 생각도 아니야. 나는 이제 죽는구나. 라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그 생각. 그렇죠. 그게 딱 떠오르면서 그 생각이 탁.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짜잔! 해가지고 다시 회복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뇌로 여러분 진선미도 들어오고 그렇죠. 진선미란 게 여러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 왜? 그거는 에너지니까. 그러나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뇌파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여자도 이제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15만 원 턱 내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카페 가서 커피도 한잔 하고 갔더니 음악도 좋은 음악이 나고 좋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백화점을 잠깐 들러가지고, 돈도, 여자들은 돈 쓰러 백화점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벌러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일 하면, 20만원짜리가 뭐예요? 5만원? 그러면 그거 사면, 5만원 주고 사면, 5만원 준 생각은 전혀 안 하고,
15만 원 벌었다. 그게 여자들이 하는 최고의 긍정적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암도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네. 네. 여러분이 이때까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을 지금 배우고 계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5만 원은 암이고 그 5만 원보다 3배로 그렇죠. 15만 원 번 거는 그것은 뉴 스타트다.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정, 신. 저는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성경에서 잘 이제 배워서 알고 있는 거지만 저도 이런 체험을 해가지고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인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올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웃기고 있네. 하던 사람이 헷가닥 이런 걸 헷가닥이라. 이런 거를 해탈이라 그래. 옛날 딱 고정관념에서 어떻게 석방되는 거. 야, 그렇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 놀라운 생각. 그 뒤를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그때는 나는 똑똑한 놈이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는 놈들을 말이야 바보 취급을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뭐예요? 바보였어. 이런 거를 보면 여러분 자 아기와 엄마의 체온 공조 현상을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해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정신이란 단어가 이게 재미있는 단어 왜 알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신이야 정신이란 것은 여러분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보통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로는 정신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의식으로 생각하잖아요. 의식. 그렇죠? 그래서 의식이 없어지면 쓰러지죠. 그러면 그 사람 정신이 없는 사람. 의식이 들어와서 다시 살아나. 그러면 뭐예요? 뭐 정신이 들어왔다 그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신이라는 게 의식만이 아니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신이라는 단어를 의식이라고만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실생활에서 사용할 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 의식이 없는 놈을 정신 없다고 할 수 있어. 그러나 의식은 있어도 우리는 의식 있고 밥 먹고 일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뭐라 불러요? 저 자식 정신없이 산다 그래. 여러분들도요. 병 걸린 원인을 딱 따지고 보면 정신없이 살아서 그래요. 그러면 정신이란 게 정신없이 산다. 저 자식 정신없는 놈이다. 그러다가 요즘 저 자식 좀 달라졌네. 정신이 좀 든 모양이네. 그럼 그건 의식하고는 상관없어. 그렇죠? 어떤 의식이 들어왔냐 이거예요. 그 나쁜 의식이면 그거는 뭐예요? 정신없는 놈이야. 그런데 한참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야. 저 정신 차려 모아이다. 정신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면 정신은 훨씬 더
의식 차원만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고차원적으로 우리가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러면 이 정신은 정신이 들어왔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신이라는 단어와 영이라는 단어는 주로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이 성령이야.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산신령 그렇죠. 신은 영적 존재고 그러니까 신령 그리고 아주 신처럼 거룩한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부르죠. 신과 같은 사람, 영적인 사람. 그래서 이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라? 정한 신이라. 그래서 제가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을 차별하고 있었구나 오랫동안. 어떤 신 어떤 신으로? 그래서 정신을 제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정자가 한자로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 정자가 무슨 뜻이에요? 군대에서도 최고의 부대를 무슨 부대라고 그래? 최정예 부대라고 그래. 그 정자죠. 최고. 이게 그러면 신에도 종류가 있는데 최고의 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리고 저질신들이 있다는 거지. 그 저질신을 무슨 신이라 그래? 그 잡신들이라 그래. 박수! 우리 참.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 개념입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이 신이 오직 하나의 신, 이건 최고의 신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다 악령들이다. 우리나라는 뭐예요? 최고의 정신, 정신님이 계시.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뒤부터 그냥 정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외람된 것 같아서 정신님이라고 부르기로. 네. 그렇게 불러야지. 그렇죠. 그럼 나머지 신들은 뭐예요? 나머지 신들 일반 사람들이 앞에 가서 이루고 아들 낳게 해주세요. 서울대학 붙여주세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저질 신들이에요. 잡신. 여러분 참 한심한 것은 지금 많은 교회에서도 잡신을 섬기고 있어요. 서울대학. 돈 많이 사업 성공하게. 이런 어떤 영적 차원의 신이 아니라 세속적인 신. 그래서 복도 무슨 복? 세속적 복. 이렇게. 이게 정신인지 잡신인지 성령인지 악령인지 구분을 못하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석가모니 선생님은 뭐예요?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교인들은 뭐예요? 서울대학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뭐가 달라? 정신이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무슨 신들만 섬기고 있는 거야? 잡신들만. 그래서 잡신들은 주로 무속적 신들.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분 모든 뭐 우리 과거의 조상들 다 무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속을 하는 중에도 아하 이 무속의 신들은 잡신들이야. 저런 유치한 세속의 신 말고 무슨 신이 계셔? 정신님이 계신다. 예. 그래서 그 정신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길이야. 우리가 올바로 살게 하는 길이야. 그 길을 뭐라 그래요? 그거를 도라 그랬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나는 길이다. 나는 도야. 내가 도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가르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너희가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복수심에 불타고 억울하고 이것만 이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잡신에게서 악령에게 사로잡혀. 그 악령들은 결국 내 유전자로 기근을 생기를 막히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유전자를 꺼서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신이 잡신이고 악령이 돼.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내가 우울증에 빠져 있으면 계속 우울하고 싶어? 안 우울하고 싶어? 안 우울하고 싶어. 그런데 그래서 우울한 부정적인 우울증에 빠져서 모든 생각이 다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다 죽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생각. 그 이거를 나는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 아는데 자꾸 그 생각만 나.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거예요. 내 마음 나도. 나는 박사님이 강의한 대로 긍정적이고 싶어. 근데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떠나지 않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어. 자꾸 내 유전자만 듣고. 그런 현상을 우리는 나는 내가 도망갈 수가 없어. 탈피할 수가 없어. 그 탈피할 수 없는 상황을 뭐라 불러요, 우리는? 사로잡혔다. 그러죠. 나는 부정적인 생각에 어떻게? 사로잡혀 있어. 탈피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그건 왜 그래요? 나는 싫어. 나는 좀 웃고 싶어. 근데 웃을 수가 없어. 맨날 기분 나쁜 생각만 나를 지배하고 있어. 그거는 무엇에 사로잡힌 거예요? 예? 예? 이거요. 예? 이거요. 예? 잡신들. 그래서, 여러분이 잡신을 어떻게?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의 상태가 변한다라고 과학자들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선택 우리는 긍정을 선택해야 된다, 부정보다 거짓보다 진실을 선택해야 된다 그 말도 다 맞는데 그거는 다 지엽적인 얘기고. 가장 본질적인 결론은 뭐예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뭐를 선택해야 돼? 정신과 잡신 사이에서 정신을 선택해야 돼. 네.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뭐예요? 성령을 선택해야 돼. 그래서 제가 정자를 네. 최고, 그렇죠? 최고.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정미소라고 할 때 저 정자를 씁니다. 쌀을 어떻게? 또 빻아가지고 이제 밀가루를 만든다든가 그 정미소에서 하는 거. 그 밀가루로 빻아서 밀가루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밀가루가 부드러울수록 어떻게? 좋은 밀가루. 그래서 제일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부드럽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뜻이 있냐고. 자, 부드럽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곱다. 아, 참. 그 다음에, 이 정, 또 어디다 써요? 정성이라고 할 때 저 정자를 씁니다. 이 정자는 제일 좋은 데만 항상 따라다녀요. 어? 정성스럽다? 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이고 정말 부드럽고 곱고 나에게 뭐예요? 정성스러운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정신님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네. 알고 보니까 뉴스타트는 뭐 하는 거요? 정신 차리는 거요? 잡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잡신을 어떻게 떨치고, 응? 정신님을 선택해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정신이 참 착한 남편이 있는데. 가정밖에 몰라. 사랑하는 마누라, 아이들밖에 모르고 그렇게 착실하게 살고 있는데, 월급 받으면 꼬박꼬박 마누라한테 다 갖다 바치는 착실한 착한 남편이 있는데, 꽃뱀이 나타나가지고, 상구씨? 그러니까 상구 씨의 정신이 어떻게 흔들거려? 그때 정신 차려. 그래서 그 꽃뱀은 뭐를 갖다 넣어주는 거요? 잡신을 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상구 씨가 헷가닥 했다 합시다. 그러면 가정도 안 돌보고, 응. 그러면 상구 씨는 무슨 남편이 되는 거예요? 정신 나간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우리가 쓰고 있었다는 말이야. 여러분, 이런 정신이라는 말을 쓰는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항상 신 중에 최고의 신, 그 최고의 신은 뭐예요? 부드럽고 고운 신, 나에게 가장 뭐요? 정성을 드리는 신, 그게 사랑의 신 아닙니까?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나에게는 최고지, 부드럽지, 곱죠, 정성을 더하지. 크, 여러분, 여러분 정신을 아직 오늘 이제 여기서 끝나 일단 중단하고 이제 후편은 이제 저녁에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도 정신을 확실히 선택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유지돼서 유전자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